제2의 마오쩌둥, 중국의 천자로 불리는 시진핑. 집권 이후 추진한 반부패 정책으로 대중적인 이미지가 좋아 시다다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국가주석 임기 철폐 개헌으로 1인 독재를 부활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올해 초 발발한 미국과 무역 분쟁이 예상과 반대로 장기화되며 중산층이 잘 사는 샤오캉 사회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는 G20 정상회담이 미국과 관계를 풀어낼 절호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유례 없이 강력한 지도력과 경제력으로 무장한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시진핑은 1953년 베이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시중시는 덩샤오핑의 친구이자 정무원 부총리를 지낸 엘리트 혁명가로 시진핑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여느 엘리트 집안 소년들과 비슷하게 어린 시절 그는 고위 간부 자제들만 입학하는 학교를 다니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진핑이 9살이던 1962년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에 빨려들어갔고 아버지 시중시는 반당 혐의로 내몰려 부총리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진핑 역시 반동의 자식으로 몰려 가진 고초를 겪던 중 16살이 되던 해 상산 하향 방침에 따라 도시를 떠나 하방 생활에 투입됩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농민 생활을 경험한 건 향후 시진핑이 사회주의 제도의 한계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진핑은 뭐 아시다시피 저 문화대혁명 때는 하방대에서 상서성 폭우에 살았고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영악을 다 맛봤어요. 1975년 시진핑은 공농병 청강생으로 칭화대 화학공정과에 입학했고 이듬해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 시중시는 반당 혐의를 벗었고 엘리트 자제로 돌아온 시진핑은 정치국원 겅바오의 비서로 활동합니다. 1980년 허베이성 정빙현에서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개혁개방이 한창이던 푸젠성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대만과 맞닿은 푸젠성에서의 관료 생활 동안 시진핑은 시장 경제의 효용성을 몸소 체험합니다. 시진핑은 그 소위 복건성의 하문이라는데 시아만 경제 특구로 개방이 돼서 대만 자본이 많이 들어갔어요. 17년간 복건성에 근무하면서 소위 시장 경제의 효용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죠. 개혁 개방 40년 동안 중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냅니다. 1978년에서 지난해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9%를 넘어섰고 1인당 GDP는 40배나 늘었습니다. 문제는 시진핑이 공직 생활을 하던 과거와 지도자가 된 현재는 내부와 외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주문대로 물건을 만들어 팔았던 성장 모델은 한계에 직면했고 중국인들은 더 큰 물질적 만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무역 분쟁, 지적 재산권 싸움, 남중국해 영토 분쟁은 최강대국 지위를 넘보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과의 마찰은 미국도 원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소비재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미국인 입장에선 높아진 관세만큼 비용 지출이 커지고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입장에선 이들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시진핑과 관계 회복을 저울질하는 상황입니다. 시진핑은 중국인들에게 국민들이 기본적 복지를 누리는 샤오캉 사회와 중화민족의 부흥을 꿈꾸는 중국몽을 약속했습니다. 속도감 있는 개혁을 위해 시진핑 1인 체제도 완성했습니다. 시진핑 집권 2기를 발목 잡던 미국과 무역 분쟁을 G20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